안녕하세요. 저는 이태민입니다. 가장 많이 질문, 뭐 하고 지내? 친구들한테? 야, 뭐 하길래 이렇게 연락이 안 돼? 약간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. 뭐 똑같이 이제 서울에서 콘서트를,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마치고 이제 앵콜 또 공연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보냈고요. 정말 오랜만에 또 한국에서 앨범을 내는 거고 또 두 번째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또 되게 설레이고 막 그런 것 같아요. 또 제가 이번에 콘서트에서 제 신곡을 발매를 한다... 죄송합니다. 발매가 아니라 오픈? 공개. 네, 제 신곡을 공개를 해요. 그래서 이번에 또 콘서트가 또 의미가 남다를 것 같고요. 내가 보이냐? 내가 보이느냐? 이거 나가겠다. 여기는 저의 공연장입니다. 리허설 현장인데요. 이거는 무대에서 쓰는 소품 의자입니다. 불이 들어와요. 어디 가시나요? 저희 연출가님이십니다. 안 보이고요. 잘 안 보여요. 줌 땡겼어요, 줌. 조선권이세요, 조선권. 출연료는 제가 나중에 쌀국수를 쏘겠습니다. 저희 또 기사님, 엔지니어 여기 구기사님, 그리고 그 옆에 또 서브 민규 형. 스탠바이 해주십시오. 예. 저 찍어주세요. 예. 따단 그러니까 빠른 거 있지. 내가 차장 차장 차 이런 것도 딱 확실히 멈추지. 괜찮아요? 아웃은? 무슨 얘기하면 되지? 네, 리허설이 끝났습니다.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요. 지금 시간은 11시 4분. 아휴, 너무 배고파요. 가서 뭐 좀 먹어야겠다. 아까 리허설 하는데 노래를 너무 열심히 불러가지고 목이 갔어요. 그렇습니다. 너무나도 먹고 싶은 게 많다. 짜장면이 먹고 싶다. 치킨도 먹고 싶고. 이 시간 되면 형 제일 뭐가 먹고 싶어요? 술? 오케이. 잠을 자러 가보겠습니다. 집에 거의 다 왔어요. 안녕. 또 만나요. 제가 쉬면서 먹는 간식들입니다. 삶은 달걀과 견과류, 샐러드, 과일 먹어야지. 그리고 시리얼, 빵, 커피. 이거 상표, 이거 다 모자이크 이거 못 쓰겠구나. 제가 준비하는 테이블. 나 혼자 준비했는데 뭐가 이렇게 많죠? 그리고 의상들. 제 타이틀 무브 옷, 이제 어벌들인데요. 망사네요. 망사가 색깔별로 있어요. 검은색, 흰색, 황토색. 이 착장은 미로라는 곡이 있어요. 그 곡에서 입는 곡이고, 그리고 귀여운 니트. 그리고 이게 마지막 착장. 이게 러브라는 이제 신곡과 사유나레이터리 그 굿바이라는 노래랑 이게 마지막 옷이에요. 이걸 입었을 때 가장 제가 상태가 너덜너덜해져 있어요. 또 어디 있지? 가죽 자켓도 있는데? 되게 실에 있어요.
대기실이 여긴 대기실인데. 아, 퀵이 있어요, 퀵. 신발들. 이게 가장 중요해요. 이 신발이 메인이거든요. 제가 가장 즐겨 신는 신발이에요. 제가 입고 있는 옷은, 배가, 어떡하니? 이게 오프닝 의상이에요. 가장 화려하죠?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이십니다. 업식 명찰을 차고 계세요. 16살 때 꿈은 근데 춤추면서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, 막 어셔나 뭐 저스틴 팀브레이크나 마이클 잭슨이나 막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. 제 머릿속에 가수라는 이미지가 원래 사실 솔로 가수 이미지가 되게 컸어요. 사실 아이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. 근데 이제 그룹을 이제 많이 내는 이제 회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룹의 멤버로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뭔가 그냥 한 번쯤은 내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꾸준히 했었거든요. 내가 병행하면서 하고 있지만 너무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. 멤버는 멤버대로 같이 볼 수 있고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저 자신의 시간을 또 할애해서 이제 또 활동할 수 있고.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겠지? 하라고요? 아, 기댈 수 있겠어요? 했는데 이거 피하는 거 아니야? 하늘이 여기 사람 떨어졌어요. 슛! 들어왔습니다. 아, 태민이 공연 정말 잘 봤습니다. 감개무량하네요.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기대를 모두 충족시켰어. 아, 진짜요? 네. 아까 사고는 어땠어요? 아, 사고는 태민 군의 실수도 아니고 그렇게 네. 길지 않았어요. 본 사람 입장에서 태민이 이름 부르면서 신나게 좀 리듬감을 즐길 수도 있었어요. 오호. 이태민 부르면서. 그렇군요. 팬들의 마음은 그래. 이 콘서트 이제 포맷을 이제 여기저기 가는 건가요, 태민 군? 저요? 네. 네, 아, 일단은 계획된 건 일본인데. 이야, 이번 일본도 가야겠다. 진짜? 아니요? 그냥 하는 말이죠. 카메라 도니까. 일본도 가야겠다는데 끊어야지. 이거 올 수밖에 없게. 아, 레이저 정말 좋았는데 오늘 레이저 좋았어. 아, 아주 감사합니다. 조명 아주 좋았어. 좋았어. 다 잘 보였어. 손동작 하나 하나까지. 허허. 좋았어.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보겠어요. 아, 예, 벌써 다 왔나요? 네, 벌써 시간이 9시 반이네요. 태민 군도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들어가서 푹 쉬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이번 안무의 포인트는 절제미? 조금 더 절제돼 있고 뭔가 작은 움직임으로 좀 더 사람에게 이목을 끌 수 있는 약간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둔 것 같아요. 뭐야? 이 분위기. 다들 나가주실래요? 노래 불러야 되니까. 어둠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무 약간 이런 리드미컬한 노래입니다. 네. 내가 오늘 엠넷에서 이게 가수라는 걸 보여줄게. 진짜 한번 보여줄게. 만만히 준비를 하고 왔어? 그럼 한숨도 안 잤어. 진짜로? 한숨도 안 잤어. 양보한 거지. 올라가면 돼요? 안 바라봐 주셔가지고. 네, 네, 앞에 좀 많이 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 모니터 봐가지고. 네, 네, 앞에 많이 볼게요. 빨리 가면 돼요, 알겠죠?
일단 피리로도 본방 꼭 챙겨보고요. 네! 내일 가요. 네! 내일 일 안 가요? 그럼요. 무구병은 무구를 보고 이렇게 약간 본인이 센시티해지면서 약간 나른해지면서 그 무브의 분위기에 심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무브를 들은 다음에 지하철 안에서나 약간 치명적인 약간 그런 감성으로 이렇게 젖어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있는 걸 무브병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그게 제가 원조예요. 제가 그 무브를 들었을 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. 자기 세계에 빠지셔야 돼요. 남들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느끼면서 나는 나만의 세계가 있다. 나는 남들이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. 난 센치하다. 이런 마음으로 하면 무병에 좀 더 확실하게 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아니요,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. 이렇게 그 리액션 지킴까지는 찾아보진 못했고. 그렇게 커트 받는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. 사람들 움직인다 싶거든요. 내가 딱 후렴 들어가니까 갑자기 딱 움직이네. 오, 갑자기 카메라를 더 많이 뜨네요. 그죠? 약간 분위기가 이제 공연장 게 약간 즐기는 것보다 약간 감상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정적이지만 그래도 뭔가 시선을 환몸에 받고 있다라는 게 되게 체감이 많이 나요. 근데 이때 마음이 약간 그랬어요. 한번 봐. 여기 왠지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다들 이제 전문가 분들이시고 근데 약간 자신감이 좀 넘쳤던 것 같아요. 이때. 그래서 무브를 보여주는 게 약간 달랐을 것 같은데. 근데 막 그렇다 해서 막 떨리거나 그러지 않고 조금 그래 오히려 좀 전 좋아요.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게 뭔가 더 나를 알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뭔가 좀 자신감이 차이는 것 같아요. 그냥 네 왜냐면 제 무대는 저 스스로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무대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부끄럽네요. 아 이 겸손이란 1도 없는 느낌이 진짜 겸손한 버전 한 번 더 할게요. 부족한 저를 많이 알리고 해야죠.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. 저는 제가 자신이 맡은 일에 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? 그러니까 뭔가 가수면 그 가수에 걸맞게 내가 생각하는 뭔가 이상적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확고하게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뭔가 뚜렷한 건 아니지만 내 자신만 알고 있는 그 이미지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거? 네. 여튼 아, 눈 화장이 아주 번졌네요. 팬더가 됐어. 안녕하세요. 팬더입니다. 쿵푸 팬더예요. 여기는 저희 밴입니다. Then the two of us did looking for 무브는 어땠어요? 무브는 진짜 왜 다들 좀까지만 써야지. 무브는 좀까지만 써야겠다. 바로 넘겨버려야겠다. 중독성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네? 춤도 그렇고. 아, 평소 때 춤은 너무 따라하기 힘든 것들이 많은데 네. 그래도 보면서 뭔가 그래도 태민 춤 중에서 그나마 따라해볼 마음이 있다고 드는 춤. 그렇다면 여러분 조만간 저희 매니저가 치는 무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, 무브? 끈적끈적? 끈적끈적? 제 어때 땀이요?
춤이? 춤이 끈적끈적했어요. 그래서 좋았던 부분을 얘기해주세요. 네, 이렇게 말문이 막히십니다. 악내분 어떠셨나요? 네? 멋있었어요. 정말 영혼이 없어요. 멋있었답니다. 저희 무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이제 집에 다 왔습니다.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정말 이번 활동 계기로 열심히 활동할 예정입니다. 전 이만 쉬러 가볼게요. 내가 누구냐고요? 나는 이태민이다.